제가 지금 와 있는 이 펜트하우스 유닛은요, 방금 전에 봤던 3 유닛과는 다르게 2 레버로 되어 있어요. 2층에는 로프트를 쓸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에는 패밀리, 리빙, 그 다음에 키친, 다이닝, 그리고 루프탑이 있습니다. 펜트하우스답게 일단 실링이 굉장히 높고요. 그리고 스카이라이트 때문에 밝은 이런 라이팅이 많이 들어와서 전체 유닛이 굉장히 환한 게 특징입니다. 네, 제가 지금 루프탑에 나와 있어요. 다이닝룸 바로 옆에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는 아웃도어 스페이스가 있고요. 사이즈는 굉장히 커요. 그리고 보이는 이런 어떤 뷰들도 굉장히 자연이 많고 좋은 편입니다. 그리고 제 옆쪽으로는 파슬이나 심포니 빌딩이 있고요. 여기에서도 1년에 여러 가지 뭐 이벤트와 콘서트를 하고요. 그리고 제 앞에 보이는 그 빌딩은 하이스쿨이에요. 프라이빗 하이스쿨이고요.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그 유명한 엠바서더 가든과 이제 올림픽 사이즈 풀이 있는데요. 이 빌딩에 사시는 레지던스는 저기를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이 있습니다. 늘 커뮤니티가 좀 조용한 편이고요. 지금 52 유닛 중에 지금 거의 다 차고 펜트하우스와 이제 그라운드 레벨 몇 유닛 남아 있습니다. 안에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
네,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펜트하우스 유닛은요, 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한 500스쿨프트가 더큰 스페이스를 이제 자랑하고 있는 유닛이에요. 그래서 4,430스쿨프트 정도 되고요. 전 펜트하우스와는 조금 다르게 프라이빗한 그 베드룸들이 좀 나눠져 있는 게이 집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